이따가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떻죠? 아, 지금 머리 보니까 너무 길고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염색한다니까 되게 새롭네요. 되게 기대되고 어떤 머리가 될지. 하고 싶은 색이 있나요? 하고 싶은 색은 뭐 너무 밝지 않은 그냥 갈색 정도? 아, 그냥 너무 이렇게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안에 보면 되게 맛있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항상 배고플 때는 되게 먹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형들이랑 같이 어디 들려서 좀 맛있는 거 하나 먹으려고요. 지금 전철 안인데요. 오늘 머리 다듬고 이제 염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용실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뭐 머리 색깔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색을 할지,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가 다시 봐요. 네, 이따 다시 봐요. 왜 인사야? 민석 씨, 네. 오늘 분홍색 머리를 하게 됐는데 어때요? 기분이? 아까도 말씀드린데 너무 걱정돼요. 어느 게 제일 걱정돼요? 분홍색 머리라는 게 또 아무나 좋아하는 머리가 아니면서 서로 제가 잘 어울리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해요. 민석이는 귀엽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애니키즌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샴푸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끝났네. 끝이에요? 염색은 끝이에요. 아니요, 우리 먼저, 항상 먼저 갔어. 먼저 가야 했는데? 우리 원래 그러잖아. 원래 혼자 가야 되나? 그리고 밥도 혼자 사 먹어야 돼. 괜찮아? 민석아, 너 색깔 빨리 빠진다. 그래요? 나 저번에 계속 잘 안 빠졌거든.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너 잘생겼으니까 괜찮을 거야. 웃겨라. 배는 안 고파요? 아, 저 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11시 16분인데. 지금 핸드폰 이거 화면이 왜 짠아요? 짠아 좋아하거든요. 짠 거 좋아해요? 네. 아, 진짜로요? 형도 좋아하죠? 저 짜고 보다가 울었어요. 아, 맞아. 짜고 극장판 보고 울었어요. 지영이 형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감수성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저 한 5-6시간? 그렇게도 걸릴 수도 있대요. 아, 그럼요. 저 저번에는 같이 퇴근했다니까요. 어떻게? 저 두고 가는 거 아니죠? 아니, 당연히 두고 가죠. 아, 당연히. 당연히 두고 가야죠. 아, 제일 재밌는 사람. 민균이요? 민균이요?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은? 아, 근데 너무 재밌어서 재미없는 사람 꼽을게. 재미없는 사람? 나. 너? 노잼이야. 너 노잼이야? 형은 어때요? 촬영하네요? 나요? 네. 저 5번 한 이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이제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괜찮아요. 잘생겼는데. 태형이 얼마나 해야 돼, 머리? 저는 이거는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색 입히면 될 것 같아요. 민석아, 우린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달라고?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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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기다려줄 테니까 재밌는 거 봐. 사람이 이제 한 수도 아니더라. 저는 너무 기뻐요. 여기 왔다는 게 좋지도 않아요. 민석이 머리 중간 정도. 이따가 조금 더 됐을 때 한 번 더 찾아올게요. 나중에 다시 봐요.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하러 재영이랑 민석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재영이랑 민석이는 탈색을 해야 돼서 좀 더 오래 걸리고 저는
이렇게 염색만 이렇게 빨리 끝나가지고 네 지금 쉬고 있어. 보고 싶었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니 뭔가 계속 더 잘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좀 이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따가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다들 비 올 때는 우산 잘 챙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셀프캠은 남자친구 컨셉? 약간 어 왔어? 안녕. 어떻게 금방 왔네? 아니 이게 아닌데? 여러분 죄송해요. 다음에 더 연습해서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단계 레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와! 노랭이다. 노랭이다. 탄식한 기분이 어때요? 오, 이렇게 되는구나. 희한하네. 형한테 어제 어떤 친절을 베풀었나요? 형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먹은 기억이 없는데? 네? 먹은 기억이 없어요? 네, 어떤 초콜릿을 줬어요? 어제 초콜릿 주지 않았어요, 제가? 안 줬는데? 네, 하나 줬는데. 제가 생각하는 민석이 장점은 네. 항상 밝고 형들 말도 초콜릿스러워하고 동생으로서 역할을 되게 잘해줍니다. 아, 친근하네요, 그러면. 진짜 더 밝게 없는데, 속도 없는데. 숙소에 가면은 저한테 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민석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하나를 먹겠대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겠대요. 그리고 나서 다 먹어버렸어요, 제 초콜릿을. 민석 씨, 네. 그때 왜 제 초콜릿을 다 먹었나요? 형이 먹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도 한 개쯤 남겨둘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단 거 너무 좋아해서 있으면 남기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민석이를 위하는, 아, 민석이를 위해서라는 의사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 머리와 좀 달라졌습니다. 색깔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애쉬 블루라는 건데 네 지금 이 머리가 어떤 색으로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만 이따가 머리가 다 된 후 만나 뵙겠습니다. 재영이가 파란 머리로 아까 잠깐 염색하는 걸 봤어요. 지금쯤 거의 끝났을 텐데 오 색깔이 되게 파격적이에요. 멋있는 것 같아요. 다들 심심할 때 뭐 하세요? 이렇게 나른할 때 낮잠 주무신 낮잠 자나? 낮잠 자나?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너무 핸드폰만 보면은 안 좋아요. 가끔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런 운동도 조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석이 머리가 다 됐어요. 한번 민석이 인터뷰하러 가볼게요. 와 머리 좋아. 어때 민석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되게 귀엽다. 아니야. 귀엽네요. 얼굴이 하얘갖고 되게 잘 어울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멋있어질 건데 뭐. 귀여워졌어. 어떻게 오늘 오던 왔던 얘가 아니에요. 아 진짜. 오늘 오기 전 모습 어땠어? 별풍 없었죠. 머리가 바뀌었는데 머리색 네.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애쉬 블루.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쁜가요? 기분이 얼마만큼 좋아요? 엄청 좋아요. 춤으로 표현한다면?
네. 그만큼 좋아요. 아,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몸으로. 춤으로 표현한 건 없어요? 이게 춤입니다. 항상 아. 몸으로 움직이는 건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어떻게 움직이든 항상 그걸로 표현이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댄스죠. 머리가 파래. 머리색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머리 엄청 예쁘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저도 밝은 색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요. 저도 여러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아, 알았어요. 다음에 그러면은 저도 밝은 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석이 메이크업하러 민석이 구경하러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거? 형이 딱 그 알디가 시그널 보내갖고 잘 받았네요. 저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인 것 같습니까? 츤데레. 되게 츤데레예요. 되게 막 앞에서는 되게 아닌데? 놀리고 되게 장난 많이 치고 되게 혼도 많이 내요. 근데 한편으로는 혼도 많이 내면서 또 챙겨주고 또 다 챙겨줘요. 약간 그런 츤데레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송준이 형은. 그래? 그래? 생각 안 했던 건데. 그렇다면 뭐 알았어. 재영이는 애교 많이 부리잖아요. 저 안 부려요. 아, 그래요? 네, 애교 부릴지 몰라요. 애교 부리는데 좀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부린다 했잖아요. 안 해요. 연습 안 해봐도 돼요? 다음에? 안 부려도 돼요. 네.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어. 이따가 민석이. 네, 이따가. 이따 뵙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머리가 끝났어요. 아, 분홍색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아, 색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밝게 나와서 좀 놀랐어요. 아, 진짜 여기 처음 온 미용실인데 너무 원장님도 잘해주시고 해서 진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 진짜 금요일 날 잘해야 될 텐데.